아, 이거는 약간 심심해서 넣을 때도 있어요. 이 친구인데요. 안녕하세요. 뉴진스 혜린입니다. 오늘 마이보그 촬영하러 왔습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가방 안에 아이템들 소개하는 걸 보는 게 되게 재밌어서 여러 편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심플하면서도 포인트 되는 물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가방은 이 가방인데요. 레이디 디조이 스몰이라는 백입니다. 크고 뭔가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거를 많이 들게 돼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가방입니다. 되게 심플하고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오늘 가방에 들어가는 소지품과 들어가지 않는데 평소에 자주 들고 다니는 것도 같이 가져왔는데 가방에 있는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에어팟이 있는데요. 꼭 있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닙니다. 밝은 거와 슬픈 거에 한 중간 정도 되는 노래들을 많이 듣는데 대체로 제가 멜로디 라인 듣는 거를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멜로디 라인의 노래들을 되게 반복해서 듣습니다. 다음 거는 이 집게핀인데요. 뭐 손을 씻거나 머리카락이 내려오니까 이걸로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게 편하고 머리 이상한 날은 이걸로 찝어서 스타일링 할 수도 있고 해서 갖고 다닙니다. 지갑인데요. 심플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쓰기 편해서 갖고 다닙니다. 이 키링은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샀던 건데 포인트 될것 같아서 여기다 달았습니다. 다음은 제 향수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뿌리는 향수는 좀 무겁기도 하고 커서 갖고 다니기 불편할 때가 있어서 되게 간단하게 롤링형으로 갖고 다니면서 자주 바릅니다. 제가 향 설명을 잘은 못하는데 설명하기 너무 어렵네요. 되게 좋습니다, 향이. 저는 주로 여기다가 바르고 항상 꼭 마지막에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되게 향이 좋아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맡았을 때, 마음에 든다 하면 쓰거든요, 보통. 딱 맡았을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가지만 쓰고 있어요, 요즘은. 또, 이 마스크랑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요. 핸드폰은 꼭 있어야 하는 제품이고, 마스크는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니까 항상 여분으로 챙겨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화 어플이나 영상 보는 거, 갤러리, 저희가 포닝 앱이 있거든요. 버니즈 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앱인데 제 핸드폰에서 특별한 앱이에요. 마지막 하나 있는데요. 아, 이거는 약간 심심해서 넣을 때도 있어요. 이 친구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길거리에 있는 뽑기 하다가 뽑은 친구인데 너무 귀여운 고양이 외모에 이끌려서 제가 뽑았습니다. 그 메인에 걸려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인기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메인에 있는 친구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친구가 메인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 잘 뽑았다 하면서 들고 다닙니다.
사실 사용하는 건 없고요. 뭐 할 거 없을 때 가방 딱 꺼내는데 보이면 한 번 만지작거리고 약간 그런 용도. 아무도 보진 않지만 가방 안에 장식?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거는 다이어리인데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있거든요. 다이어리 보통 날짜가 있고 정해져 있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잘 못 쓸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일부러 샀습니다. 이 초록색과 이 심플한 이 예쁜 디자인에 이끌려서 샀습니다. 뭔가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아, 꼭 써야겠다 하면서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입니다. 저 다이어리 꾸미기 잘합니다. 되게 스티커도 많고 다이어리도 심지어 또 사놨는데 쓰진 못하고 있어요. 오늘 꼭 써보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가장 포인트 되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파우치인데요. 이런 파우치예요. 이것도 초록색이고 이것도 초록색이네요. 이거랑 같이 샀어요. 딱 봐도 사게 되지 않나요? 딱 보고 아 이거는 꼭 사야겠다. 심지어 한 개밖에 없다. 바로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인데 생각보다 공간도 꽤 넓고 되게 좋아요. 렌즈 파우치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렌즈 말고도 여기 팔찌도 제가 갖고 다니거든요. 너무 디자인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이시나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되게 포인트로 사용할 때 되게 좋고 딱 봤을 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팔찌인 것 같아요. 쓰고 싶을 때 쓰기 위해서 개구리 파우치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또 이게 겉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부들부들하거든요. 귀여운 개구리의 질감을 더 표현해주는 파우치라서 진짜 너무너무 애정하는 파우치입니다. 계속 보니까 뭔가 오묘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좋아서 초록색을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 개구리 캐릭터를 접하게 된 건 어떤 개구리 이미지와 그 캐릭터 이미지와 제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누가 말해서 뭐지? 하면서 궁금해서 봤는데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제가 사게 되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아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토마토 개구리가 품절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못 샀는데 다른 것들을 계속 찾아보려고요. 아 사실 마름모아트는 의도치 않게 생겨난 거고 하트를 다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하트를 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거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마름모아트라고 불러주셔서 OMG에도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포즈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내 파트에는 뭔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포즈가 뭐가 있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아 이게 마름모아트입니다. 저는 일단 지갑. 지갑은 어딜 가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갑은 항상 들고 다닐 거고 고민이네. 핸드폰. 아, 나머지 한 개 제가 고민 중인 게 이거랑 이거 중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필수템이고 이 나머지 것들도 물론 필요하긴 하는데 제 마음에 안정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피규어와 함께 다니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고민했고
이런 귀여운 파우치랑 같이 다니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고민했는데 이건 너무 작아서 이걸로 큰 걸로 정하게 됐어요. 세 가지는 꼭 챙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뉴진스 혜림이었고요. 마이보그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재밌어서 많이 봤는데 제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안녕!